자, 여기 밀나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이 4월 26일인가 7일입니다. 자, 여기 밀나물 한번 보세요. 얘가 밀나물입니다.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어제쯤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얘가 바로 밀나물 새 순입니다. 일주일 후에 다시 어떻게 성장했는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. 자, 많이 컸는데요. 자, 이제 잎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. 아직은 채취해서 먹기 좋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얘가 올라왔을 때 옆에 얘는 없었는데 얘가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. 아,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한 4,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먹기 좋게 올라왔는데, 군침이 돌긴 하는데, 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밀나물입니다. 아, 밀나물의 성장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앉아있는데,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두 개체가 눈에 들어오는데, 이 근처에 아마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. 자, 또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? 자, 일주일 후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얘를 처음 발견하고 지금 15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. 16일인가? 이 정도 됐습니다. 자, 키는 한 70에서 80cm 정도, 70cm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. 이제 잎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덩굴손이 나와서 가지들을 잡고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그런데 얘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나온 옆에 얘는 엄청나게 큽니다. 얘는 1m가 넘고요. 1m 한 3, 4cm? 아, 30. 1m 한 30에서 40? 엄청나게 큽니다. 이렇게. 엄청나게 크죠? 자, 얘도 잎이 나오고요. 덩굴손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제 요 가지를 잡기 위해서 살짝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. 아주 굵고 실하게 컸습니다. 자, 근데 밀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얘는 키가 이렇게 커도 한요 정도에서 꺾일 것 같아요. 이렇게 꺾으면은 요 정도에서.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먹을 수 있는 길이는 한 40cm 정도 되겠습니다. 자, 16일 동안에 밀나물이 크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덩굴손이 나와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또 작년에 영상을 몇개 올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. 얘네들의 성장 기록은 오늘까지입니다.
16일 동안에 밀나물이 커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